왔구나. 오늘 촬영이 일찍 끝난다고 해서 못올줄 알았는데. 아니, 아니야. 바쁜 와중에도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하지만 촬영은 이미 다 끝났어. 정말 늦게 왔네. 지금 촬영팀은 밥보다 잠이 필요할걸? 난 오늘 씬몇 개만 찍었을 뿐인데 뭐. 다른 촬영팀 사람들만큼 힘들진 않아. 모처럼 이렇게 꽃이 예쁘게 필때 이곳에 왔는데 잔뜩 봐둬야지. 바쁘지 않으면 같이 꽃 구경할래? 너 무슨 속셈이야? 나서서 먹을 걸 사준다고 하더니? 당연히 먹어야지. 같이 가자. 이 감자칩 맛있어. 이름은 좀 이상하지만. 간식계의 핵인싸, 이 도도찬이 추천하는 아이템이라고. 어디 보자. 벚꽃맛 술 괜찮고, 저쪽 계절 한정으로 나온 벚꽃 젤리도 맛있어. 고양이 발바닥 모양인데 네가 좋아할 것 같아. 아무래도 봄이니까 그렇겠지? 너도 벚꽃향 아메리카노에 도전해보는 건 어때? 그럼 계산하고 빨리 가자. 자, 이 감자칩 먹어봐. 날 믿으라니까. 정말 맛있어. 내가 맛있다고 했잖아. 어떻게 왔어? 고작 이 정도에 놀라다니, 앞으로 훈련을 더 시켜주는 것이 좋겠어. 날 찾아온 거야? 알겠어. 혹시 다음 스케줄 있어? 정말 지금 가겠다고? 마침 나도 그쪽에 가서 사진을 찍어야 하니 같이 가도 문제는 없어. 잠깐만. 그쪽은 반대 방향이야.
네 마음에 들면 남으면 되잖아.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? 난 그렇게 말한 적 없어. 나 때문에 먼저 돌아갈 필요 없어. 네가 어디에 있을지는 너의 자유야. 내 생각을 신경 쓸 필요 없어. 그 전에 한 말은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마. 그리고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나보단 네 건강을 더 살펴보는 게 좋을 거야. 다크서클이 평소보다 더 무시무시하군. 어쩌다 보니 보인 것뿐이야. 뭘 웃어? 미안, 오래 기다렸죠. 하지만 제가 맨날 매니저님을 기다리게 하니까 아무래도 미안해서요. 사실 이번 홍보 사진은 이미 다 찍었어요. 근데 매니저님이 늦을 줄 알았는데. 잠깐만. 두고 온게 있어요. 기다려 주세요. 금방 올게요. 오늘 촬영할 때 플로리스트 선생님이 오셔서 디자인을 해주셨거든요. 그 선생님께 부케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. 이게 내첫 작품이에요. 매니저님에게 드리고 싶어요. 사실 선생님이 훨씬 잘하세요. 근데 꽃 좋아하는지 묻지도 않고 이렇게 선물부터 해서 불편하게 한건 아닌지 모르겠어요. 마음에 든다니 기뻐요. 저기 매니저님, 뒤에 스케줄 있나요? 이쪽 공원의 경치가 정말 좋던데, 우리 산책을 좀 하고 돌아가는 건 어때요? 나 매니저님이랑 이야기하고 싶었는데,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? 그 꽃이요. 내가 만들었을 땐 아주 작은 다발이라고 생각했는데, 보니까 매니저님은 두 손으로 잡아야겠더라고요.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. 내가 선생님의 조언대로 좀더 작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.
네, 다음에는 더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. 그냥 나와서 산책하고 있던 거야. 당신은? 혼자는 좀 외로운데, 같이 산책해도 괜찮을까? 하지만 지금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당신 하나뿐인걸? 듣자 하니 최근에 까다로운 계약을 몇 개나 성사했다며? 친구에게서 들은 것뿐이야. 좀 도와주고 싶었는데 내가 미처 손대기도 전에 당신이 해결하더군. 내 매니저가 이런 사소한 일로 곤란해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어. 하지만 가끔 남의 도움을 받으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잖아. 당신은 정말 나한테 조금도 기회를 주지 않는구나. 당신이 내 도움을 거절할 때마다 하는 대답은 늘 재밌어. 둘 다인데, 안 돼? 당신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면 이상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쯤은 상관없어. 하지만 다음에 또 산책하다가 우연히 당신을 만나지 않겠다고는 약속하지 못하겠는데? 확실히 내가 준비를 좀 하긴 했지만 그건 다른 부분이야. 당신을 위한 선물. 당신에게는 포장이 화려할수록 거절당할 확률이 높아지니까, 안 그래? 돌아가서 들어보면 알게 될 거야. 지금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 같아서. 매니저님, 무슨 일이에요? 어디 아파요? 무슨 심각한 문제라도 생긴 거예요? 여기
눈물 좀 닦아요. 정말 괜찮아? 아, 너무 호들갑을 떨었나요? 하지만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울기보다 행동을 먼저 하는 사람이니까요. 네, 여기 바람이 세니까 먼저 들어가 있어요. 내가 짐 챙겨서 갈게요. 어때요? 좀 괜찮아요? 그래도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요. 그래도 눈이 좀 부었어. 차가운 수건을 좀 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새 수건은 아니지만 빨고 나서 한 번도 안쓴 거예요. 그럼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? 정말 그렇다면 좋을 텐데. 아, 아무것도 아니에요.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이랑 이야기할 때는 항상 편안하면서도 긴장되는 것 같아요. 난 이성과 대화하는 것을 잘 못하지만 당신 앞에서는 무엇이든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. 하지만 막상 말을 꺼내고 나면 당신이 놀라지 않았을까 하고 걱정이 돼요. 당신을 믿어요. 그냥 장난친 거야. 돌아가지 마. 처음부터 자는 척하고 있었던 건 아니야. 원래는 진짜 잠들어 있었거든. 근데 네 발소리를 듣자마자 잠에서 깼어. 네 반응이 궁금해서. 근데 내가 자는 척하는 건 어떻게 알았어? 있을 수도 있지. 난 꿈에 네가 나오면 웃을걸? 꿈속에 너는 그렇게 잔인하지 않을 거야. 넌 다음에 할일 있어? 그럼 우리 여기서 꽃 구경하자. 알겠어. 이미 다 준비됐다고? 이쪽 경치 정말 좋지? 내가 제일 좋은 자리로 준비한 거야.
그럴 리가. 마침 편의점을 지나가서 간식과 음료수를 샀고 또 마침 케이크 가게를 지나가게 돼서 케이크를 산 것뿐이야. 이 케이크 한번 먹어봐. 한정 판매하는 케이크래. 케이크 크림에 벚꽃잎이 들어간대. 네가 좋아할 것 같았어. 어? 다른 사람도 너한테 이걸 사줬어? 이 케이크 나 주는 거야? 괜찮아. 난 네가 주는 거라면 뭐든 다 좋아. 그리고 네가 준 케이크라면 당연히 간직해야지. 먹기 아깝잖아. 아, 농담이야, 농담. 내가 당장 먹어치울게. 나 목이 좀 메는데.